오늘은 로마서 8장에 이제 지난번에 로마서 7장을 살펴봐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서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한절 읽고 자매님들 한절 읽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지, 육신이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오늘 제 말씀의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첫째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서 부분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별로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이 로마서 7장에서는 7장 6절에 딱한번 성령이 나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영이 성령입니다. 이 사실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같은 단어를 항상 쓰여 있어서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문맥을 따라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냥 영을 얘기하는 것이 이걸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대다수의 많은 그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7장 6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거기서 영을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영어 성경 같은 데도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8장에 그래서 7장에서는 한 번만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서 이 성도가 이 자기 어떤 힘으로 할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8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8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려 19번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라 그래요?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지나고 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도 이제 5절, 6절도 계속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도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더 스피릿 그래서 성령 그렇게 대문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에 보면 성령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도 성령입니다.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기도 하고 오늘 여기 영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에서도 두 번이 나오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란 뜻이고요. 또 11절 중반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이것도 성령입니다. 그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또 이제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도 뭐예요? 성령.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여기도 성령이 나옵니다.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이죠. 자, 16절 그대로 성령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여기도 성령이 언급이 되고 있고 23절로 넘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도 성령이 나오고요. 26절에도 성령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다음에 27번도 두 번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2절부터 쭉 살핀 걸 다 합치면 1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했던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새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속에 아직도 내가 옛사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로마서 7장에서는 계속 강조해 주는 것은 로마서 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다시 잠깐 반복하죠.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인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죄성, 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육신. 그래서 죄, 죄성, 육신은 다 같은 말인데 우리 속에, 우리 몸속에 거하는 죄를 질려하는 성향,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떤 육신. 그렇지만 육신은 내 인격이라고 아니라고요? 인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인격은 이제 뭐예요? 새 사람 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인격은 뭐예요? 새 사람 된 인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아직 있다고요? 육신, 죄성은 있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충동질하고 유혹을 하지만, 그래서 유혹을 받고 충동질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속에 오는 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분노가 확 일어나요. 뭐가 열받게 누구 만든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데 앞에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야, 내 앞으로 서서 브레이크를 잡고 막 이러면 거기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게 미쳤나 그러면서 확 열받아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죄가 되냐면 저게 그러면서 딱 브레이크 잡고 브레이크를 잘 보면 안 되는구나. 브레이크 일단 잡았다가 다시 엑셀을 확 밟아가지고 그 사람 앞에 샥 들어가서 딱 세우고 문 딱 열고 나가서 뒤에 가서 해머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너 내 앞에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두들겨 패면서 위협하면 뭐예요? 죄죠. 이거는 이제 그냥 그리스도인들 죄뿐만 아니라 이거는 무슨 처벌이 되죠? 이거는 그 운전에 있어서 뭐 완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게 돼서 요새는 엄하게 다룹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이게 우리가 죄성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분노 일어나서 자극시키는 죄성의 자극을 받아도 저게 저 죽일 뭐가 X가 이런 거 가지고 두들겨 패고 말로 막 나오기 시작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충동질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과하게 넘어가면서 그래서 성경에 죄 뭐요? 화를 내도 분노를 하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말하는 것은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확 욕을 하면서 막 싸움이 되며 행동으로 나오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새 사람도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누가 이제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까지도 들어왔으므로 그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로마서 8장에는요, 둘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제 두 부류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불신자,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불신자의 특성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비교할 수 있냐면 이제 성령을 모신 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이 육신의 생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죄성,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대적하는 것,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어떤 정치, 순전히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불신자, 육의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새 인권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인권,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해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남자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정상인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정말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지만 대부분의 왜 동성애가 되냐면 그렇다고 그래요. 다른 남자한테 어렸을 때라든지 쉽게 말하면 남자한테 항문 성교를 하면서 당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상하게 여자한테 끌리기보다는 또 다른 남자한테 끌린다고 합니다.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게 있어서도 결국 이 죄성과 이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람은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동성애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동성애 인정하고 동성애자들 문제없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불신자들이 자연스럽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성 자체가, 우리 죄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죠.
자기 생각을 기쁘게 하고 거스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성남에서 섬길 때 어떤 자매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자매님 찾아와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만나서 교제했더니 자기는 과거 서울에는 어느 모임에 살다가 결혼을 불신 남자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애 낳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이대로 살다 주님이 재림해서 오면 큰일 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쪽에 교회 생겼다는 알고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로 오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고 나서 얼마,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좀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식사도 꼭 못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막 울면서 제 남편이 저하고 이혼하다고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그날 자매님이 침례식이 있어서 오후에 침례식을 보고 갔거든요. 평상시는 밥도 안 먹고 딱 끝나자마자 갔는데 그날 침례식을 보고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남편이 의처증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바람 폈다고 생각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친정댁 시댁 다 전화해서 내 누구누구 엄마가 바람 폈다 그러면서 난리 치면서 이혼하겠다고 완전히 막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야,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침례식이 있어서 누구누구 자매님이 누구누구 엄마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양반이 또 곤조가 있어서 안 믿네. 나도 한패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안 믿고 그럴 수가 아니라고 뭐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뭐 불러오라고 그러고 뭐 난리 치면서 뭐 이혼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자매님 저쪽에서 계속 울고 있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한 가지 주님이 딱 생각을 주셨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 막 얘기하고 자매님 울고 있고 저 남편은 저쪽에 있는데 저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이거 뭐 가세요. 뭐 목회 하시는 분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가정사입니다. 난 이혼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목소리는 눈 어딜 쳐다보면 저쪽을 쳐다보고 이렇게 돼서 주님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든 걸 판단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지금 이 자매님 오늘 예배당 참석해서 침례도 보고 이렇게 오늘 하느냐고 늦었는데 지금 누구누 아버님께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둘 중에서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잘 압니다. 일부러 그것을 강조했어요. 둘 중에서 누가 진짜 죄인인지 주님이 아시는데 둘 중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그 죄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쪽 쳐다보고 목소리를 크게 기도하면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처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들었어 이 양반.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찔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는 그동안 고통당하고 그러는데 바람 폈겠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두려워서 그러는데 사실 더 많은 뭔가를 잘못했어도 남편이 문제가 있지. 이 양반이 들어오더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나오더니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 가지 한 말이 이렇게 한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러네요.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10년 이 양반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통하지가 않아요. 불신자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불신자의 남편 입장에서 뭐냐면 자기 아내가 도저히 통하지가 않아요.
역으로 이 자매님 통하겠어요? 이 자매님 얼마나 속상했으면 두고두고 이제 10년 동안 못 사게를 딱 깼고 이제 교회 생활 하겠다고 이제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건데 이걸 보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이해도 안 되고 미쳤다고 생각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면서 불신 결혼하면 이게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부분에서 고통이 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없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성령을 모신 사람은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 뭐래요?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죠. 믿는 성도만 누리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성령을 믿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믿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또 8절에도 이렇게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죠. 역으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을 모신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정죄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누리는 정말 행복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나중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출됐다고 하는 감사와 평안함.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누리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합니다. 저도 1977년도 6월 달에 주님을 믿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영접했을 때 그날 제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오늘 내가 잘 모르지만 그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믿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 제가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마음의 평안함과 이 평강, 즐거움 이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죄감이 없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1절에 정죄함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죄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판까지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죄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성도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정죄감, 여기에 정죄함은 없지만 정죄감은 느낄 수가 있어요. 정죄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런 죄책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또 때로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향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이 주님 앞에 뭐가 범죄하고 주님 앞에 자백을 했는데도 스스로 주님이 다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아직 스스로 느끼는 어떤 정죄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갖는 거예요? 스스로 갖거나 아니면 마귀가 송산을 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경건한 척하죠. 자기가 죄를 짓고 범죄했어요.
그 주님 앞에 자백해서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회복돼야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또 범죄했고 자백했지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주님은 용서해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럴 수가 없다. 이제부터 내가 교회는 3개월 동안 스스로 교회 생활을 안 하겠다. 봄방 여름방학 정도 하는 거죠. 겨울방학 정도 3개월 정도 안 나가겠다. 어떤 사람은 아주 더 고상한 척이에요. 6개월 동안은 내가 교회 생활 안 하고 내 스스로 근신하겠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은 용서했다는데 웬 교만이에요. 그죠? 스스로 자기는 용서 안 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정죄가 아니고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특성이 여기에 나와 있죠. 2절에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뭐에 저촉을 받지 않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그 굴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속에 죄성이 있어요.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리고 육신의 마음 가운데 충동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와 그리고 죽음, 우리 속에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계속 침륜에 빠지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거기에 법에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죄 짓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죄 왜 짓냐고 물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원래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고의적인 죄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고의적인 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한 거고 그들이 죄 안 지면 이상한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죄 졌다는 건 뭐예요? 고의적으로 선택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죄는 그래서 차백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죄니까.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분노하기로 작정하고 싸우려고 작정하고 뭔가 하나님은 거세로 작정해서 충동질은 받았지만 충동질에 화합을 해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뭐예요? 고의적인 죄예요. 그래서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이 있을 때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서로 사과할 필요가 있는 게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서로 사이에 관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성도들과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밉부식으로서 그것을 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가 계속해서 나라금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 항상 늘 쫓아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망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한 차원 다른 차원의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 표현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종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중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만유인류 법칙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그죠?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이 위에 있으면 다 위로 안 올라가고 뭐 공기가 없는 이런 촥 달나라 이런 데 빼놓고는 다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를 보십시오. 새. 새가 땅에 있는데 그 이쁘장하게 새가 푹 날아가지고 촥 날아다녀. 얘는 왜 안 떨어질까요? 새는 왜 이렇게 하면서 왜 안 떨어져요? 예,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일반적인 모든 것은 다 죽은 것들은 뭐예요? 죽은 것은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력의 법칙, 만유인류 법칙에서 떨어지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그 모든 것이 떨어지면 거기서 차고 일어나서 날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냥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떨어지고 죄 안 질래 안 질 수 없고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불가능해요. 가끔 가다가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죠. 예수 안 믿으면서도 아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많진 않죠. 참. 가끔 있어요. 가문에 콩 나듯이. 근데 그것도 몰라. 겉으로는 엄청나게 헌금도 하고 했는데 뒷구멍으로 뭐 죄를 많이 짓는지 그까지 우리는 모르니까 겉으로 볼 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떨어지는 것처럼 죽음의 법, 이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마치 새가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생명이 있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아직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죄를 충동질해서 넘어지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딛고 푸드득 날라서 생명력을 갖고 비상에서 올라가서 날아가면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성령의 흐름을 타고 성령의 인도를 타고 성령의 역사를 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삶이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지배해서 더 이상 늘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 법이 나라에금 나르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고 늘 여기서는 정말 낙심하고 실망된 순간에 저주하고 목숨 끊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찬송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정말 자살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상황에서 감사하며 일었으며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날아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자 여기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율법은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은 악합니까?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합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은요 잘못된 게 없어요. 7장 12절 읽어보세요.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축소판인 십계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선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가 죄성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 의는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4절부터 40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 한 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여기 보면 그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핵심이고 요약이고 전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첫 번째는 뭐예요? 34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적인 요구요, 핵심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십계명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뭐 거짓 맹세하지 말고 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간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것은 이웃 사랑에 다 속한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이루길 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어. 육신 있고 죄성이 있어서 도저히 이 계명을 이루질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 요구를 못 이루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죄를 받고 죄를 받고 심판받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육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 사람의 지배를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못한 아니에요? 하신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본성상으로는 못해요. 우리 육신 자체로는, 죄성 자체는 이것을 도저히 말해 못해요. 웬 이웃이에요? 내 자신 먼저 챙기고 웬 하나님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이거밖에 못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지 우리 인간은요 더럽고 더럽고 추할 정도로 깊이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시고 정말 죄의 이 육신의 노예로서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여금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까지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죄가 더 이상 너의 인격이 아니니 내 속에서 미움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속에 분노가 들어와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때로 내 속에 의심이 들어와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왜 무시해요? 내 인격이 아니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음에 어떤 자매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나를 갑자기 지난번 식사할 때 갑자기 내가 먹는 것을 가져갔지? 세상에 그 밥 먹는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밥 먹는데 그 반찬을 가져가? 생각할수록 그거 괘씸하네? 아니, 내가 지난번에 그래도 응? 떡볶이도 한번 사준 적도 있고 배추 한 조각도 준 적이 있는데 내가 그 먹는 배추 한 조각 가져간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밥 먹는 걸 가져가? 괘씸하네? 그럼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건데 기도하려는 건 다 잊어버리고 괘씸하다는 그 배추 조각을 하는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두구두구 생각하니까 괘씸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언제는 나를 보고 웃지도 않대. 맞아. 그래서 나를 보고 웃지도 않은 거구나. 그놈은 배추 하나가 이제 뭐 덤덤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죄성이거든요. 그냥 웃기고 앉았네. 그럼 무시해야 돼요. 너는 또 그러는구나. 내 속에 또 시작하네. 너 죄성 또 미워하기 시작하냐? 무시해. 이건 내가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니라. 이거는 내 인격이 아니므로 내 새 인격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했으니 내 속에 죄성이라도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대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유학난 친구와 공부를 막 하다가 평상시는 정신없이 공부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방학 동안 되니까 다 고향을 갔어요.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를 맞이해서 가고 나니까 기숙사에서 좀 아는 사람 친구 집에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막 휘황찬란한 막 그런 도시 한번 가보니까 막 번쩍번쩍하지. 그 다음에 영화관이 막 보이고 막 그러면서 영화관에 야시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르는 야시한 장면도 나오는데 딱 거기 이제 육신의 욕이 탁 자극이 됐어요. 이때 이 친구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야시한 그림과 이것을 봐도 내가 절대로 내가 영화관 가지 않으리라.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매표소 앞에 딱 있더래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내가 매표소 앞에 있지만 내가 절대로 이걸 보지 않으리라.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지불하고 있더래.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보지 않으리라 했더니 어느 순간 앉아서 보고 있더래. 자, 육신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이겠어요? 지겠어요? 대부분은 우린 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 상대하는 방법은 무시하는 거예요. 살찌지 않게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욕구 일어났을 때 그냥 무시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내 속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치는 거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내 인격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 진정한 욕구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내 속에서 누구를 막 증오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하고 만드는 것은요.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속에 관은 뭐다? 죄다. 육신이다. 그것을 뭐야 성경에서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 욕구를 거절하고 그 육신의 욕구를 죽이고 그것을 거절하고 새 사람의 욕구로 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속에서 막 미워함이 생기나면 그러지 마라. 주님 사랑하라 그랬지. 그게 새 사람의 욕구거든요. 그걸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무개함의 자매가 마음에 미운데 주님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또 어느 형제가 갑자기 미워지면 주여 그 형제를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은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은 다음 절 그래서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이것을 이루게 하는 삶,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다시 돌아와서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 그건 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인데 하나님을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여금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까지 와서 로마서 6장까지만 해도 성령의 언급이 잘 되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던 옛사람으로서 늘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내 육신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가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까지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내 마음에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때로 책망도 하시고 너 그러지 마, 미워하지 마. 또 마음 가운데 그 성령께 책망하는 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도 성령이 말씀하시고요. 또 내가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잘못하면 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끄는 삶 오늘 첫 번째가 됩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우리 안에 성령 거룩하신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에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격려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 하여금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수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고난과 채찍과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마음에 교회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령 이끌어 가심을 인해 찬송드리오며 우리가 성령님을 또 따라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구를 무시하고 그것을 살찌우지 않게 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정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